올해는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한미연합훈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육해공군 할 것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유사시 압도적인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 6일 우리 공군, 주한미공군, 주일미공군까지 모여서 특별한 훈련을 했다는데요. 특이한 점은 공군인데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훈련을 했대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미 국방부에서 한미 공군의 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 수원 비행단에서 한미 공군이 북한 미사일 대응 훈련을 실시한 사진인데요. 실물 크기의 스커드 미사일 모의탄두를 활용해서 북한의 화학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답니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화학 대응 훈련으로 우리 공군의 폭발물 처리반과 주한 미 공군 또 일본 아오모리현 이사와 기지 소속의 주일 미 공군 폭발물 처리반 장병들이 다수 참가해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한미 공군이 경기도 오산이나 전북 군산 등 주요 공군기지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화학탄 공격 대비 훈련을 실시해 오긴 했는데요. 이번처럼 실물 크기의 스커드 모의탄두가 동원된 것을 짜잔 하고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처럼 훈련을 직접적으로 공개한 것은 유사시 북한이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핵이나 화학탄두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실어서 주요 공군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누가 봐도 에보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를 비롯한 최첨단 전투기가 배치된 그런 기지들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서 개전 초에 한미공군의 발목을 잡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긴 하지만 왜 주일 미 공군들까지 이번 훈련에 참가했을까? 탄도미사일 계열은요. 스커드미사일은 특히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달해요.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의 주요 미 공군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일 미 공군 소속의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까지 이번 훈련에 파견됐다고 합니다. 이는 미군이 북한의 우리나라와 일본 공군기지에 대한 화학공격의 위협을 심각히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훈련도 있었죠.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은 F-35A, F-15K, KF-16, FA-50 또 미공군은 F-35A와 F-16 전투기 등 전력을 투입해서 연합훈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 등에 따라서 미군의 다양한 전략자산이 전개될 것이란 신호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 21일까지 육군 과학화훈련 에서는요 한미연합 KCTC 훈련을 진행했고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연합지휘소 훈련인 CCPT까지 한미연합을 공고히 한다는 발표 이래 숨가쁜 훈련 일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전략자산 공조 막강한 방어태세를 갖추가는 우리 군 그게 안 봐도 막 힘이 막 막강해지는 게이지 막 쭉쭉 올라가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북한도 알아들 때가 됐는데 미사일 장난질 좀 그만 좀 하고 제대로 가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뉴스 봐봐 잘 보고 있다고 한마디 하겠지. 다 보고 있다니까. 국방TV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도 보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